제작. 몰라? 아~ 몰래 카메라를 통해 라이브에 대한 그분의 리얼한 속마음을 알아보기로 했는데. 우리가 그래서 항상 이 대결 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라인을 나누면 어느 라인을 보고 싶어요? 육라인이냐? 제발! 과연 동방신기 멤버들은 어느 라인으로 가고 싶어 할까? 앉아서 갔다. 저는 구명하지. 왜요? 육라인. 가봐! 내가 유천이 사랑해. 사랑한다. 아니면 사랑한다. 대신 때리고 전기팀 예전에 처음에 막 그러잖아. 무슨 프로그램이 이렇게 빠뜨리고 좋아해. 그래. 오. 시야 주세요. 재밌잖아요. 역시 보다 안 되겠네. 연예인들이 가장 방송하기 싫은 1위 이경주 김수. 난 되게 좋은 같이 하게 될 거라는 거 알았는데. 저도 드라이언 가고 싶어요. 그냥 정하는 거. 누구? 내가 만날 수 있는. 더럽게 만나다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좀 어린 친구들이니까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전혀 그런 거 없는 게 드라이언하고도 해놨고 다 해봤어요. 오히려 편한. 그냥 축구 잘 받아주세요. 김기현 선배님 말 막 하시니까 너무 좋은데. 약간 놀랐어. 이게 내릴 것 같아. 아, 좋아. 막말하는 게 내릴 것 같아. 김경민 오빠는 네, 그냥 혹시 친구들 되게 좋았어. 근데 완전 얘기야. 초등학생이요? 초등학생이요? 초등학생 때부터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김경민 오셨잖아요. 어. 아, 울보경민. 울보경민. 김경민 많았어요. 김경민 형이 어디지? 갑작스런 영웅제 중의 질문. 그 이유는? 그럼 저 규라인. 와! 아니 제가 방송을 몇 번 봤는데 항상 되게 뒤처지시네요. 아주 운전하시고 많이 뒤처졌어요. 운동이니까. 한 명 정도 고정을 아 이거 진짜 아니었어요? 고정을 아니다 아니 이 만남 심하잖아. 아니 이거 5명인데 준수 아니 다섯 명 우리 네 명은 따로 활동하고 있어. 우리 네 명은 따로 동방신기 활동하고 있고. 창민이 동방신기 활동만. 아 뒤쪽. 아 뒤쪽. 일단 제작진이 앞에 있으니까. 시간이? 아니. 어쩐지 작가나가 대답을 너무 예쁘게 안 했잖아요. 아우 진짜 일주일 한 번인가? 아니 약간 좀 많이 있었어.
호텔이 당황해. 야, 난감한다. 이제 벌써 친구 얘기했다고. 이제 벌써 친구 얘기했다고. 잠시 자리를 비우기로 한 제작진. 제작진이 없는 곳에서 동방신기 멤버들이 털어놓은 진짜 속마음. 가자. 네, 진지야. 진짜 가는 거야. 잘했다. 진수야. 야, 너 진수야. 우와, 일본의 기가 지금 뭐야. 어떡해. 실제로 아까 우리 많이 통화하잖아. 욕 많이 하셨나 본데요. 진짜 할 수도 있고. 되게 똑똑해요. 되게 아주 그냥